I'm mad, that's Pennywise. 오늘은 인트로 없이 바로 플러그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드릴 플러그인은 mTitleMax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. 유료 플러그인이에요. 제공사는 MotionVFX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페이지는 하단의 동영상 설명란에 클릭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메인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 에어맥스를 연상시키는 덩크슛 이미지 그리고 4K를 지원한다는 점과 가격 $59 비싼 편이죠. 요게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트레일러 영상이 보이고요. 더 쭉쭉쭉 내리시면은 이제 뭐 샘플 이미지들 이렇게 보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타이틀 효과들이 주어지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해당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타이틀 효과는 30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한번 파이널 컷 프로로 들어가서 해당 플러그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들어왔습니다. 파이널 컷 프로로 들어오시면은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mTitleMax라고 하는 플러그인 항목이 보이고 그 안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30개의 타이틀 효과들이 보여요. 저는 이 중에서 예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일단 재생을 시켜보시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.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.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화면의 밝기가 약간 달라져 있죠. 이게 뒤쪽에 음영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.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빌드아웃, 빌드인, 빌드아웃 요거 두 개도 인스펙터 창 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. 일단 인스펙터 설정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? 포지션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전값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스케일도 이렇게 좀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메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좀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해당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타이틀 효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메인 타이틀답게 정말 크고 굵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기본 디폴트 설정이에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제목용으로 쓰는 영상의 제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하면서 서브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막용 타이틀로도 이용이 가능해요. 일단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해당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설정 값들 때문이겠죠.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. 헤드라인 온오프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보이시죠? 바이 모션 VFX라고 하는 요게 켜고 꺼지고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타자로 설정이 가능하고 저는 일단 끄고 할게요. 글자 색상도 폰트도 그 다음에 정렬도 글자 간 간격 그 다음에 뭐 줄 간격 전부 다 지정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라인도 키고 끌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라인 색상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일단 끄고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그리고 메인이 되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편의상 A87 브룩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 이렇게 세 개로 입력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. 폰트는 마찬가지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타이틀 효과를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폰트 자체도 가독성이 좋게 크고 굵게 표기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시네마 극장 요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. 이 폰트들 자체가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폰트를 조금만 조절을 할게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 조절도 가능하고 줄 글자 간 간격은 조금 좁게 글자 간 간격은 0%로 해놓고 그리고 줄 간격도 이렇게 조금 넓혀놓을게요. 그리고 얼추 사이즈가 맞죠? 자, 여기서가 중요해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플러그인 인스펙터 창 내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효과를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자막 타이틀 효과처럼
상세한 내용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줄간격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에 맞게 뭐 아웃라인을 넣는다든가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능하니까 잘 보이도록, 그러니까 해당 타이틀 효과가 가시성이 뛰어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바꿔주는 거 가능하고,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각 요 효과마다 이 키프레임 설정이 가능해요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타이틀 트래킹 이게 뭐 원래는 0%잖아요. 근데 처음에 타이틀이 완료됐을 경우,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좀 넓혀주고,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고, 그리고 완료가 됐을 요 시기에 다시 0%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, 자, 요렇게 줄어들어서 타이틀 효과가 완성이 되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빌드인 빌드아웃을 별도로 지정을 해놓고 디폴트 값으로 써도 되지만 본인이, 그러니까 편집자가 원하는 형태의 모션을 제한적으로나마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가능하고,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이 BG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에도 덜 투명하게 하면, 화면을 좀 어둡게 한다면은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해서 해당 타이틀이 좀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고, 반대로 줄이면 뭐 이런 음영 효과가 좀 더 약해지죠. 특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레프트 사이드랑 라이트 사이드 투명도를 각각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같게도 조절이 가능하죠.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화면의 그 음영도를 같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50대 50 이렇게 맞추면 같아지고, 어느 한쪽만 어둡게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뭐 이것도 당연히 키프레임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뒤에 있는 배경색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이 일반적인 인스펙터 창 내에서의 설정 값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21번째 M타이틀 이 효과 외에도 다른 거에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.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.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키프레임 적용되고, 뭐 글자 간격, 줄 간격, 폰트 설정, 폰트 색상 이런 게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어서 과연 30개 플러그인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잘 보셨나요?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M타이틀 맥스 이름답게 크고 굵고 강렬하게 타이틀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. 그리고 수정도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고요. 제한적으로나마. 그럼 이제 요 타이틀 효과 M타이틀 맥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총평을 좀 내려볼게요. 개인적으로는 해당 플러그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 가격이 $59 비싼 편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특별하게 특정 애니메이션 효과가 막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고요.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강의 영상이나 아니면은 구글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강의 별도의 파이널컷 프로 강좌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플러그인 효과입니다. 따라서 해당 플러그인을 좀 $59 되는 큰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기에는 아까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당 플러그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만족도는 한 50% 정도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타이틀 효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영상에 삽입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작업 과정이나 번거로움을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겠다, 뭐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당 플러그인을 구매하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